매운맛은 고춧가루를 안 먹는 거라며. 고춧가루 왜안 먹죠? 안 먹는 거래요. 전에 들었고 전에 그렇게 생각 그렇게 한것 같은데 오늘 아침 들어보니까 새삼스럽더라고. 고춧가루 안 먹는 거라고. 그러면 내일 국은 뭐 해요?라고 물어보니까 국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국물도 안 먹는 거냐 했더니 그건 모른다 하더라고. 그냥 두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 안 먹고 두부였고 짝박하게 그거 하는 거 같더라고요. 두부 넣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본래 그러는 거예요? 아, 옛날부터 보름날에는 그랬어요. 보름날에 뭐 이렇게 잡곡밥 해먹기도 어렵고 나물도 하기 어렵잖아. 그죠? 저리 가서 먹으라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내일 다 먹겠지만 그래도 아침에도 그거 먹고 점심에도 그거 먹고 저녁에도 그거 먹어. 그래도 내일 새벽에도 할 거니까요. 보름날에 이렇게 나물 먹고 밥어들어 뭐 다녔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옆집에 이렇게 밥어들어 놓고 장롱에다가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그 보름날 저녁에 밤에 이렇게 밤중에 다니고 그런 거 같은 거 그랬던 거 같은데 왜 밤중에 다녔지 그때? 우리 동네만 그랬나? 어쨌든 뭐 어디로 다닌 것 같았어요 그때 보름날에 밥어들어 먹으러 다니는 아침에 밥어들어 다니는 거야? 밤에도 뭐한것 같았는데 밤에는 뭐 해서 놀았는갑다 그냥 놀았는갑다 그냥 하여간 정월달 되면 논에 가가지고 그렇죠 정월달 되면 논에 가가지고 맨날 깡통 돌리고 불장난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예. 그래도 이건 안 하지 깡통 돌렸잖아. 분유통에 분유 그거에 분유 거기에다 이렇게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빙빙 돌리고 확 던지면 저 멀리 떨어지고 정말 재미있고 그때 이제 항상 이렇게 집에 있는 그 장독에 꽁꽁 얼은 장독에 떡국 꺼내가지고 떡국 꺼내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그걸 구워먹고 이제 불장난하면서 구워먹고 그랬다고요. 애들 많이 했는 건데. 자, 바라드 와자라는 본래 바라문인데요. 부처님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드 와자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은 이제 이렇게 독실한 이제 바라문 이제 그러니까 바라문교 저 바라문교의 바라문이니까 부처님이 왕사성에 오면서 정말 많은 외도들을 개종을 시켰어요. 가서 삼형제 1,000명 개종시켰죠. 그리고 산자야의 회일론자였던 사리불과 목련존자도 200명을 데리고 부처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출가 붐이 막 일어나고 또 너도나도 아, 이 땅에 부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 이제 그거야 우리 불교 입장에서 좋지만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다른 종 그때 종교가 아주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바라문교도 있었지만 다른 외도들도 있었어요. 부처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요. 좀 욕도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바라드와자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렇게 자꾸 불교가 세가 막 강해지니까 불교를 굉장히 혐오했어요. 부처님을 혐오하고 세상에 저런 이제 젊은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막대먹자 뭐 이런 욕하며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라드와자의 부인은 불법에 굉장히 귀의를 했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감동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바라문이 이쁘라는 거죠, 이제. 나는 정말 바라문인데 내 부인은 딴짓하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그게 종교라는 게 그런가 봐. 이게 말을 안 듣는가 봐.
그러다가 이제 이 바라몬들이 그 지역에 이 바라두아자 그 지역에 좀 대표자인가 봐요. 그래서 500명의 바라몬을 초청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법회도 하는 그런 법석을 열게 됐어요. 그 전날에 자기 부인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인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에게 부담 절하남 가참이 뭐 이런 게 담밤 절하남 가참이 이거 이제 자주 하거든요. 옆에서 그 하지 말라고 자꾸 해도 하는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명을 초청한 그 전날 부인한테 신신당부했어. 내일은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부담 서르는 이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러면서 그거 잘안 되는데요? 그거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그래 밤새 싸운 거예요. 심지어는 바라도아자가 치맥하고 허리 치맥하고 있던 칼을 꺼내면서 이래도 안할 거냐 했더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겠는데요? 자꾸 그 밤새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한 명, 두명다 바라몬들이 모여서 500명이 다 모여서 이제 법회도 열고 그러다가 나중에 식사 이제 공양 차린다고 식사 막 하는 시간에 이렇게 국 같은 걸 이렇게 나르다가 떨어질 뻔했어. 떨어졌을 때 관세음보살 이런 거예요. 그때는 관세음보살을 썼지만 부담사라는 가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자 이제 500명의 그 바라몬들이 다톡 째려본 거죠 이제. 여기에서 그런 말을 저 바라도아자의 부인에게 듣다니 이러면서 이제 항의가 막 들어온 거예요. 항의가 들어와도 그 부인은 뻣뻣하게 있었죠. 그 바라도아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했으나 그때 워낙 예민한 상태니까요. 그 부처님이 처음 쭉 이렇게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몬들이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러자 바라도아자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도 자기 부인을 때리진 않는가 봐.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부인한테 홧 김에 이놈의 석가모니 만나기만 해봐라. 내 이놈의 석가모니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그 가서 내가 설파를 해서 논파를 해서 깨부수야겠다고 그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화가 막 불나가지고, 중림종사로 막 씩씩대며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기에서 서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무엇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죽여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무엇을 죽여야지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엇을 죽여야지 슬픔에서 벗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왜 무엇을 죽여야냐고 물었냐면 사실 바라몬들은 하는 게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 불교는 살생을 절대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마음속에 탐욕을, 분노를 죽여야지 불행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자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뭐랄까 눈물도 슉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부처님 전에 귀의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잘안 되긴 해. 한마디 듣고 금방 이렇게 된다라는 게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내공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거사님을 모시고 우리 절에 보살님들이 거사님을 모시고 오거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스님하고 상담하러 왔어요. 라고 큰 기대를 하고 와. 제가 뭐 대단하지 않은데 큰 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부처님은 한마디로 그냥 싹 눈 녹듯이 다 내려 업장을 소멸해서 바로 귀의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애써서 열심히 듣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안 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그안 되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
확실히 이렇게 수행력에 내공에 부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참 부처님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아직 내공이 있다, 많이 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라드와자가 부처님 전에 귀의를 하니까요. 500명의 바라문들이 난리가 또난 거예요. 부처님이 또 이상한 수법을 술수를 써가지고, 괴상한 사술을 써가지고, 마술 같은 걸 써가지고, 사람을 홀렸다 해가지고, 몇 명이 바라문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고, 욕하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부처님 앞에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여여하게 욕을 하든 말든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또 옆에 아난존자하고 뭐 잡담할 거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하실 거 하시고 그러면서도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바라문들이 쫓아온 바라문들 욕하던 바라문들이 너무 지쳤잖아. 걔도 욕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욕을 그만하고 아니 당신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러는데 아무런 반그왜 이렇게 평온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왕이 있는데 부잣집 왕이 있는데 왕이 밥상을 수라상을 차려놓고 손님을 접대를 하는데 이 밥을 손님에게 줬을 때 손님이 먹지 않으면 그 밥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거 이제 안 먹었으니까 다시 왕 것이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당신들께서 분노에 욕을 많이 하시고 뭐 업신여기고 많은 그런 이 나쁜 기운을 막 품어냈지만 그것을 저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벙쪄가지고 다들 나도 벙쪄서 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고 또 부처님께 귀의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살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돈안 갚는 사람도 화난 거고 또 나를 업신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적절한 이제 마음 다스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 거의 600명 가까이가 사망자가 나타나고 3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늘어나는 숫자들, 사망자들 숫자들 이런 것이 약간씩 이제 이렇게 좀 얼마 안 있으면 잡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한 지역은 아직도 많이 나오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고 점점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는 속도도 줄고해서 좀 이제 안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고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뭐 한텐보다 조금 늦은 대응 늦은 거는 같지만 또 어제 그제 또 뉴스는 중국에 꼭 갔다 오지 않아도 진단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증상이 있는 자들은 이제 막 이렇게 검사를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한 템포씩은 늦지만 굉장히 잘 적절히 대응하고 역학조사관도 다 일일이 다 역학조사를 해서 공개할 건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질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방생도 취소 안 가려고 했다가 또 이제 내일 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니까 광주에는 3명이 확진자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 영남 지역은 아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건강하기만 하면 아픈 사람은 같이 가지 말고요. 아픈 사람은 밖에 나오면 안 돼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만 이제 나가지고 돌아다니시고 면역력 약한 사람은 이렇게 좀 집에서 이제 몸 관리 좀 하시고 맛있는 거 챙겨 드시면서 좀 면역력이 좀 강하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몰라서 잘 이렇게 그 생기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까 바라드와자처럼
부처님을 모를 때는 부처님에 대해 화내고 막 부처님을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부처님을 뵙고 나서는 훨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그 바라문의 친구들도 뭐 이렇게 부처님의 밥상에 밥상머리에 지르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 건 모두 다 분명하게 보고 분명히 아니까 그 의심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지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보름 옆에 내일 대보름처럼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큰 달이 뜨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세요.